교체라는 건. 예, 왜 합니까? 냉장고를 쓰다가 교체할 때 10년 된 냉장고 쓰다 나쁘니까 교체해야 되는데 20년 된 냉장고로 교체하면 그게 교체입니까? 새로 신형으로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된 냉장고라 하면 윤석열은 한 50년 된 냉장고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체해놓고 잘했다는데 윤석열 찍은 사람들을 정말 전쟁 분위기가 어떤 건지 좀 한번 겪어보라고 오기도 나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평화 하고 있는 거고 예, 여러분 윤석열 찍은 분들 평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윤석열 찍은 사람 아들들은 전쟁 나면 전쟁터에서 총알이 피해가나요? 안 피해가죠? 같이 죽는 거야 내 아들 손자가 전쟁 나서 푹푹 쓰러지는 거 봐야 느끼겠습니까? 이분들 윤석열 찍은 분들 윤석열을 어디 좋아 찍었습니까? 윤석열이 뭐 얼굴이 잘생겼어요? 노래를 잘해요. 경제를 잘 살릴 것 같아요. 뭐 아는 게 있어요. 삼국지의 인물 하나도 모르는데. 윤석열 찍은 분들 왜 찍었습니까? 교체? 아니 10년 된 냉장고 쓰다 50년 된 냉장고로 교체한 거 이제 그거 쓰지도 못해요. 고장나서. 여러분들 분명히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할 때 남북한의 전쟁 위기가 오고 경제가 무너질 때 그때는 이미 때늦은 거예요. 전쟁 나면은 저 강남에 타워팰리스 아파트 제 빵원이에요 빵원 거기 미사일 떨어지는데 누가 아파트 사기나 해요 전기 끊어지면 걸어 내려오려면 죽도록 고생 많으지 전쟁 나면 전기도 없지 않아요 이런 어떤 평화의 고마움을 모르고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남북 평화 고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해주고 이 더 나쁜 이런 윤석열 뽑은 사람들 반성하세요